산파그 시내는 전체가 거대한 갤러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건물마다 멋진 그림과 그래피티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팔루의 거리인데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택시를 타면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씨입니다. 저는 지금 마르카두 중앙시장에 가는 길입니다. 택시에서 바라보는 상팔루 거리의 풍경이 이국적인 모습인데 힙한 느낌까지 드는 그런 풍경입니다. 세련된 벽화 그림을 감상하고 나니까 이제 시장에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마르카두 시장은 상파울루의 구도시에 있는 시장인데 신도시와는 많이 또 틀린 느낌이 들죠. 저기 보이는 게 마르카두 시장입니다. 메르카도 무니시팔은 상파울루에서 가장 오래된 중앙시장이자 유명 관광지죠. 새 광장 인근에 위치한 곳인데 새 광장 주변에 리베르다지, 새 성당, 무니시팔 등의 관광지가 모여있습니다. 이 시장은 1933년에 개장한 신도시장으로 약 300여개의 상점과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식재료와 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메르카도 1층 시장에서는 주로 과일을 판매하지만 2층에서는 식당가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마치 바르셀로나의 시장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정말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 분위기답지 않게 엄청 깔끔하고 건물 자체가 엄청 멋있는 그런 시장이죠. 저 이거 뭔지 궁금했었는데 담배 잎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 위쪽에는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도 보이는데 마치 성당에 들어온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소세지와 향신료를 벽에다 또 진열을 이쁘게 했습니다. 향신료 종류도 엄청 다양합니다. 샌드위치가 맛있다는 곳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인데 저도 그 맛이 궁금해서 일단 주문을 했습니다. 자, 샌드위치 크기부터 정말 끝내 싶나. 이거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떻게 먹어? 둘이서 나눠 먹어야지. 바게트 같은 거에 고기를 넣는 거예요. 더 매운소스. 엄청 부드럽고 맛은 좀 짠데 치즈랑 같이 먹으니까 치즈 녹아있는 맛이 엄청 부드럽고 맛있네. 치즈가 아주 조율이 편하네. 이것도 엄청 바삭하고 맛있겠다. 고기파이가 좋은데 일단 고기에 향신료가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서 감칠맛이 나요. 치즈까지 있어가지고 한끼 하나 먹으면 든든하겠네. 같은 케첩이랑 마스터드를 찍어서 고기 샌드위치는 양도 어마어마한데 뉴욕의 그 카츠델리보다는 훨씬 더 맛있는 느낌이었고 요 파스테 자, 이 미트파이도 정말 식감이 바삭하고 맛도 정말 끝내줍니다. 정말 시장인데 이런 기계까지 대충 이렇게 먹었는데 가격이 한 25,000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고기 튀김도 저는 올리브 포장도 있는 파면도 조림 종류가 엄청 많네요.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마늘이랑 올리브, 토마토 이게
그래서 스페인과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바칼라오라고 불리는 대구 같은 생선인데 잘 손질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시장은 또 호객행위가 또 장난 아닙니다. 코리아 안녕하세요. I am from original Turkey. 여기 터키에서 온 청년이 과일을 팔고 있는데 또 한국어로 이렇게 또 인사를 하고 과일을 권합니다. 안 먹겠다는데 굳이 또 샘플을 또 줘가지고 키위를 먹어봅니다. 근데 키위가 또 엄청 달달하고 맛 좋네요. 그 다음에는 석가라고 불리는 과일을 주는데 지금 바로 먹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레몬즙을 뿌려서 같이 먹으라고 권하는데 레몬즙을 같이 뿌려서 먹으니까 훨씬 더 새콤 달콤 맛이 또 끝내주네요. 먹고 나니 또 이렇게 티슈까지 또 직접 줍니다. 이렇게 먹고 안 사도 절대 뭐라고 그러지 않아서 좋긴 했습니다. 맛만 보고 안 사고 그냥 가면 막 뒤에서 막 욕할 줄 알았는데 또 안 그래서 또 다행이다. 2층 가는데 우린 에스컬레이터 2까지 잘 갖춰져 있네요. 2층은 뭐가 있는지 시장이 정말 고풍스럽게 잘 꾸며져 있어요. 2층은 서울 광장 같아요. 2층 화장실도 있고 주로 식당도 저기 엘리베이터도 너무 예쁘게 2층에서 바람을 풍겨. 시장이 정말 멋있네. 시장 구경 참 재밌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시장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 밑에 저 친구는 또 칼을 들고 또 인사까지 해주네요. 과일도 엄청 신선해요. 맛도 엄청 달고 호객행위를 열심히 했네요. 먹어보고 안 사도 된다고 하는데 결국 가버렸네요. 이팀은 또 열심히 CC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CC캠은 정말 과일 맛있어. 어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식당 분위기가 정말 활기차죠. 우선 점심시간이라 사람도 엄청 다르다고 합니다. 저분은 아주 몇 개 사야 될 것 같아서 석가와 양구만 설계했습니다. 제가 이거 초콜릿 먹으라고 해가지고 사이즈에 제 건성으로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샘플을 주시네요. 또 이렇게 시식을 또 열심히 했는데 또 안 살 수가 없어서 석가 하나는 망고 샀더니 113헤알이 나왔습니다. 한국도 또 거진 3만원이 넘는데 좀 바가지 쓴 것 같네요. 아구아가 그 브라질어로 물이라는 뜻인데 아구아구아를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장난감 판매? 애들이 오면 아주 눈 돌아가겠네. 어른들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방산시장 같은 그런 느낌. 날씨는 오늘도 정말 좋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들어가네. 자, 이제 성당을 방문했고, 아, 건물도 엄청 예쁘네. 처음 온 곳이라 너무 신기해서 여기저기 찍고 있다가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럴 때 대비해서 여행자 뭐 필수죠. 어느 나라든지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은데 시장은 정말 한국이랑 별 차이 없이 진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또 신나는 음악이 막 틀어져 있고 정말 재밌는 브라질의 마르세도 시장이었습니다. 어때요? 재밌게 보셨습니까? 시장 구경 참 재밌죠?